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들이 엄격한 심사와 공정한 심사 기준으로 선정되는 2021 대한민국 유리단상 시상식에서 충북 보은군의 동수건설 김동수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창에 선정되었습니다. 보은 지역의 토공 철근 콘크리트의 전문 건설업체인 동수건설은 성실 시공 책임 경영으로 지역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창립 27주년을 기념해 정치와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각기각층의 지도자를 엄선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 대한민국 유리도 대상의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역상으로 인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오는 6월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부상자 등의 최소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